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보기 흔하지 않은 그런 바이크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CB1300 슈퍼 볼도너 모델이에요. 제가 혼다바가 아니고, 그리고 또 혼다 바이크라고는 뭐 슈퍼커브만 조금 타보고, 예전에 실버잉 잠깐 탔을 때는 완전히 발못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명차, CB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은 뭐 다른 리뷰어들도 많고 재원으로 나와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좀 찾아보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딱 봤을 때 일반적인 느낌들을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외관부터 볼게요. 마치 그 예전에 그 바이크가 나오는 그런 미국 드라마였나? 그런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전격 Z작전이라고 자동차로 뭐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그런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시커먼 바이크 타고 나와서 범죄자를 소탕하는 그런 미국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였나? 아무튼 검정색 헬멧에 검정색 바이크를 타고 뭐 출동해서 거기에서 악당들 물리치고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가 느낀 바는 딱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왜냐면 도색 자체가 스티커 무슨 뭐 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상태로 클리어 코트를 입혀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펄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원래 순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순정일 거예요. 뭐 제치일 겁니다. CB1300 슈퍼볼도너 모델이라고 하면은 딱 연상되는 것이 흰색 조합의 이 같은 바이크를 연상하는데, 이 바이크는 조금 특이하게도 올 검정으로 된 바이크라는 거. 아, 올 검정이라기보다 펄이 들어간 검정이죠. 일본 바이크들의 특징은 딱 보면은 뭐 내외수의 차이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벌브 타입의 이런 깜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모델은 깜빡이고, 깜빡이가 LED고, 어떤 모델은 깜빡이가 벌브 타입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장 예로 제가 예전에 샀던 그 MSX 같은 경우도 내수, 병영수입 같은 경우는 깜빡이가 뭐 2A이고, 국내 정발은 그냥 깜빡이만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깜빡이는 그냥 벌브 타입이고,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도 당연히 벌브 타입. 2009년형, 2008년식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헤드라이트를 LED로 하는 그런 깜빡이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헤드라이트 자체는 그냥 벌브 타입입니다. 그와는 좀 다르게 또 브레이크등은 또 LED입니다. 그때 뭐 브레이크등을 LED로 하는 그런 튜닝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브레이크등을 껍데기를 까대기를 해가지고 그쪽을 LED등을 다 박아가지고 LED 타입으로 교환하고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LED로 교체한 브레이크등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었잖아요. 뭐 물론 비싸게 팔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뭐 효율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LED 브레이크 등이 아예 그냥 순정 부품으로 나오죠. 그리고 헤드라이트까지도 LED로 나옵니다. 자동차도 그런 게 이제 추세고, 바이크도 역시 그 추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그 엔진을 보면은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냉각 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핀 타입으로 해가지고 냉각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구글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요건 이제 삭제했던 그 연식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더라? 뭐 아무튼 그 냉각 핀의 그 효율 자체가 모양만 냉각핀이지 실제로 냉각 효율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설계상으로 이 냉각핀 자체를 삭제했다고 해요. 그냥 순행식 바이크입니다. 대형 라디에이터를 봐도 순행식인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FPGMFI 인젝션이라는 이런 표기가 있습니다. 2008년식 그런 버전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도 이 바이크가 이제 왜 그 카브 모델의 바이크, 그 다음에 인젝션 모델의 바이크 두 가지로만 나뉘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 카브로 됐다가 인젝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카브에서 있었던 그런 초크라는 거 있잖아요. 연료를 과다하게 좀 뿜어주는 그런 초크라는 게 있었는데, 이 인젝션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이쪽에 초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초크가 삭제된 모델,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인젝션인 연료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조절 장치가 달려있는 그런 모델인 거죠. 정발 CB1300 슈퍼 볼도르 모델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 연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많이들 이제 CB1300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없어서 보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배기량만 모아도 대형 바이크인데 크기 자체도 좀 큰 편입니다. 물론 제가 타고 있는 GS처럼 근처만 가도 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런 느낌은 사실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원 자체는 이 바이크가 조금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게도 GS하고 비슷하지만 낮은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키가 170 정도 되는 사람이 타기에는 부담 없을 정도로 그런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줬습니다. 이쪽에 냉각수가 들어가는 그런 구멍이 있고, 페달도 완전히 그 알차처럼 백스텝이 아닌 그냥 편안한 위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고속투어러라고는 할 수 없지만 투어러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시트 자체도 굉장히 편한 스타일, 텐덤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편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예전에 CB1100 RS 제가 리뷰했을 때처럼 조금 의외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시트예요. 시트 약간 이게 무슨 재질이지, 여기는 그냥 일반 가죽처럼 보이고 생각보다 밀림이 방지가 되더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속을 했을 때도 엉덩이가 밀리지가 않고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거에 비해서 참 제 역할을 잘 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자는 네이키드 아니겠니? 그때 12100 RS처럼 그렇게 밀림 방지가 되는 그런 천은 아니고 그냥 일반 가죽처럼 보이는데, 이 가죽 자체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만져봤을 때 약간은 그립이 느껴질 정도로 뽀득뽀득합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정말 옛날 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대가 지나갈수록 굉장히 세련돼지고 뭐 그런 거를 보여주진 않고 그냥 옛날 차예요. 불 켜져 있는 이 녹색불, 중립등하고 이런 것들만 보아도 굉장히 옛날스럽다는 걸 볼 수 있죠. 일본제 아메리칸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동그란 녹색불의 중립등은 일제 아메리칸들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겁니다. 깜빡이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드는데, 뭐 올드하다고 보면 올드하고 올드하지 않다고 보면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봐도 굉장히 할리로 치면 90년대에서 마무리 지었던 그런 네모나고 큰 깜빡이 표시등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으로 치면은 몇 년식일까? 90년대 초반 연식의 자동차에서나 볼 법한 그런 깜빡이죠. 그리고 계기판은 260km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PM 게이지는 1500인가? 1500 정도의 RPM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타보니까 저렇게까지 땡길 일이 없고, 편안하게 타다 보니까는 뭐 3000rpm에서 4000rpm 전후, 조금 땡기게 되면 5000rpm, 6000rpm까지도 올리게 되더라고요. 혼다에서 뭐 혼다 바이크들에 많이 달려있는 HISS, 그러니까 혼다 이모빌라이저 시큐리티 시스템이라는 이 장치도 당연히 달려있습니다. 이게 키가 이 차하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인데, 바이크를 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전선을 이렇게 뿌라치 해가지고 따는 사람들이 이거를 제낄 수 있을까? 뭐 아무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안전장치가 달려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해요. 얼마 전에 교체하긴 했지만 순정 레바, 그리고 이거는 순정은 아니지만 니신으로 된 브레이크 레바 세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뭐가 달려 있었냐면 브렘보가 달려 있었는데, 왜 브렘보를 떼고 이걸 달았냐? 알리발입니다, 여러분. 알리에서 사서 모양 자체가 예쁘고 뭐 하니까, 그리고 또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야 이것이 내가 엄청 돈 주고 튜닝했어, 뭐 비싸게 사가라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알리발 중국산이었고 제대로 성능 발휘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이즈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지 않아서 클러치 레버를 잡는 데 있어서 뭐가 떨어지는 이 시점이 굉장히 들쭉날쭉하다든지,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압력이 제대로 걸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한동안 바이크를 가져오고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비 끝날 때까지 모셔만 두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들 밸런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이제 순정이 아니고 뭐 그냥
차제로 달아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쪽을 보면은 패싱 라이트 있고, 그 다음에 상향등, 하향등, 그리고 깜빡이는 그냥 전형적인 오토바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락션 되어 있고, 킬 스위치하고 비상 깜빡이. 비상 깜빡이는 웬만한 오토바이들은 없는데, 이게 비상 깜빡이가 순정으로 달려 있는지 뭐 신기합니다. 그리고 셀 모터 이렇게 있고, 튜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바이크는 이렇게 특징이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위주로 설명해 드리면,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수납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쪽을 열어서도 이렇게 수납함이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수납함이 달려 있습니다. 용량을 떠나서 이게 왜 수납이 있는지 그게 좀 이상하죠. 파워 아울렛하고 이쪽 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하이패스라는 거 있잖아요. 하이패스 고속도로 갈 때 그냥 돈 안 내고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 그게 일본에서는 바이크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의 그 애매한 위치, 그러니까 장착하지 못할 만큼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경우는 우리 핸드폰 거치대에 장착하듯이 위에다가 그냥 핸들바에다가 그 하이패스를 장착하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장착하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납이 있다는 거는 그런 그 하이패스 장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어서 깔끔하게 그냥 보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장치 자체도 뭐 일부 방수가 되지만 그래도 비를 맞지 않고, 전자장치니까 비 맞지 않고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쪽에 이제 시가잭하고 하이패스를 넣어놓을 수 있는 이런 홈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그 수납함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오토바이가 원래 태생부터 경찰 오토바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 오토바이, 시로바이가 된 케이스인데, 제 생각에는 뭐 저런 수납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시로바이로서 어떤 가산점을 받게 됐고,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다가 이제 볼펜이랑 이런 거 넣어놓고 이제 딱지 끊을 때 써먹을 수 있겠죠. 그냥 레저용으로 탈 때는 저기다 뭘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마스크나 선글라스 정도 넣어놓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바이크의 튜닝 내역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요시무라나 퀀텀 이런 게 이게 달려 있는데, 이게 뭐 제가 바이크를 팔려고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바이크 자체 CB1300 슈퍼 볼도로 모델을 보여드리기 위해 에서 촬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튜닝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제가 이 리뷰를 하려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차량에 ABS가 달려 있는데, 이게 콤바인드 ABS인지 뭐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조사를 못 했어요. 정확하게 콤바인 ABS라고 하면은 ABS가 딱 걸렸을 때 앞뒤로 그 ABS를 배분해주는 장치, 그러니까 배분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콤바인드 ABS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혹시 CB1300 슈퍼볼드로 모델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그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콤바인드 ABS라면 콤바인드 ABS라고 분명히 적혀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적혀 있지 않은 걸로 보아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ABS였고, 콤바인드라면 콤바인드라고 써놨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콤바인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생각보다는 잘 보입니다. 이게 뭐 그냥 보기에는 그냥 평미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앉았을 때는 약간 너울너울한 걸로 봐서는 자동차의 광각미러 같은 게 이쪽에 달려 있고, 양쪽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각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이쪽에 머리 부분에 있는 각을 조절할 수 있는 거하고,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이제 혼합해서 적정한 자기의 그 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잡이, 요 텐덤 손잡이 같은데, 텐덤 했을 때 뒤를 잡고 이렇게 타는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런 용도로 쓰지는 못할 것 같고, 어쨌거나 뭐 메인 스탠드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끌바를 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단단한 손잡이가 달려 있다는 거. 오리 같기도 하고 굉장히 특이한 이 디자인. 이게 그리고 넓적하고 굉장히 괴상한 망측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뒤에서 봤을 때는, 뒤에서 딱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뭐랄까, 이 넓이 정도의 브레이크 등이 실제로 뒤 운전자에게 비춰집니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거죠. 왜냐면 손바닥만한 이런 그 판넬을 써가지고 뒷사람이 보는 거는 실제로 손바닥의 3분의 2 정도만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밖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등을 밖으로 이렇게 달았을 때 이 덜렁덜렁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디자인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면, 이거 같은 거는 휀다에다가 매립형으로 브레이크 등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아이디어도 그렇고 굉장히 기발했던 것 같습니다. 알차 타시는 분들은 또 부러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시트를 빼는 그런 장치고요. 시트를 이렇게 탈거를 하게 되면
이쪽에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뭐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적재 한계까지도 3kg까지 적재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적재를 엄청나게 하거나 뭐 그러진 못하겠지만, 좀 전에 제가 한 것처럼 모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깔끔하게 수납이 된다면 여행 갈 때 여기다 뭐 속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넣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등록증도 넣어둘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CB1300SA 연료량 자동 조절 장치가 달려 있는 그런 09년형 08년식 슈퍼 볼도노 모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